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을 살펴보는 월가 브리핑 순서입니다. 니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는 납타 협상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납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 타결에 임박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다시 캐나다까지 포함된 3국이 나프타 재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멕시코가 그동안 나프타 재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됐던 핵심 이슈들에 관해 이견을 거의 좁혔다며 캐나다까지 포함된 3국 간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 면제를 위해 국내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또 노동 비용은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한 협상이 진전된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 관계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멕시코와 큰 무역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과하루도 멕시코 재무장관도 미국과 멕시코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영상 확인해 보시죠. Que siempre en una negociación puede salir algo en algún momento. O sea, uno no puede simplemente decir que ya tiene el deal en la mano, tiene uno que seguir trabajando. You know, this is too many items that have to be finally solved. So we keep on working on it. 네, 자,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최대 쟁점이었던 조항에서 타협을 이뤄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타협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프타의 최대 쟁점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주권이 침해된다며 이를 반대해야 하는데요. 소식통은 모든 산업에 ISDS를 적용하는 대신 일부에만 적용하는 절충안으로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도달한 절충안 가운데 하나는 일부 산업만 ISDS 대상을 남겨두는 것인데요. 에너지, 유틸리티, 광업, 통신, 서비스 산업 등을 ISDS 보호 대상에 넣되 제조업, 농업 같은 다른 주요 산업들은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나프타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멕시코와의 협상 타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올린 그의 트위터는 제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점점 더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나프타 협상은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외신 반응 이나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